다시 한번 트리플. 네, 트리플 넛. 네, 가장 난도 높은 점프. 인어바워 이어서 더블 악셀 성공하죠. 이어서 더블 코르크. 네, 성공했습니다. 체력이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고강된 네. 느낌이고요. 사실 이번에 완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체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트리플 살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레이백 스핀입니다. 8바퀴. 네, 한가지의 레이백 포지션에 레벨을 맞습니다. 크레온 시퀀스가 시작입니다. 네. 자, 마지막 더블 여기서 아, 네, 싱글 처리됩니다. 네, 더블 악셀이었는데 싱글 처리가 됐어요. 네, 마지막 컴비네이션 스핀. 네, 세 가지 포지션을 선택했네요. 발 바꾸기 전과 발 바꾸기 후에 카멜과 시크와 업나이트의 세 가지 포지션이 네. 들어갔을 경우 한 가지 레벨을 받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 네. 국내 팬들 앞에서의 마지막 고열 무대 우리 팬들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연아 18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국내 대회 종합선수권 대회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팬들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네, 많은 관중도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의상도 훨씬 예쁘게 수정이 네. 됐고요. 네, 이제 소치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만 기대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김연아 선수로 선수, 피겨 선수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는 김연아입니다. 소치에서 올림픽 2연패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믿음스럽죠? 네. 약간 머리를 끈적이면서 오게티예요. 아, 더블 악셀 이제 싱글로 끝났다는 것 하나가 오게티인데. 네, 마지막이 좀 아쉽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연아 선수 이번 종합선수권 대회는 소치올림픽의 멋진 금빛 리허설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말렸다는 얘기를 하네요. 네, 아무래도 맨 마지막 점프였는데요. 네. 자, 저 눈빛. 네, 아디오스 나니노 누니노 네. 음악에 맞춰서 정말 라틴 탱고의 그런 특성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네. 서정성과 강렬함 그리고 강렬함.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제 12가지 중에 거의 99%까지 잘했는데 네. 마지막에 김연아 선수의 말대로 말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자란 5%는 네. 소치 올림픽에서 채우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역대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이 이번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깔끔하고 정갈하면서 네. 절제된 어떤 표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도 오직 이 프로그램은 김연아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과연 김연아 선수 프리스케이팅에서 147.26 147.26 이렇게 되면 합계가 227.86이 되겠네요. 밴쿠버보다는 약간 모자란 점수입니다. 많은 밴쿠버에서는 네. 228.56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김연아 선수 정말 국내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제 소치를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